난 좀 걱정인데. 학교 앞이라 해도 유흥가라 밤되면 이상한 놈들 많더라고. 내 말이 시간대를 바꾸던지. 그나마 겜방은 애들이 있어서 안전한데. 얘들아, 할 일 없으면 좀 가줄래? Nope. 걱정돼서 안 돼. 여기 있을래? 동방에 박지우 있어서 안 가는 거면서? 고백할까 봐. 그럼 넌 여기 왜 있냐? 아, 고백하려고? 어서오세요.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천지에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다.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라면 주세요. 어떤 라면? 제가 지난주에 산 라면이요. 지난주에... 그거 아닌데. 이거 맞으세요? 그럼 이거는요? 그거보다 좀 더 매콤한... 이건가? 네! 이런 사람이 하루에도 10명은 와. 소주로 바꿔줘. 저 손님, 죄송한데요. 저희가 카드나 현금이 없으면 결제가 어려워서요. 뭐? 알았어. 진상도 이런 진상이.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? 끝나고 뭐예요? 술 한잔 할래요? 저기 손님, 이러시면 부담스러운데. 알았어. 1,000원입니다. 근데 그 사람 밤이 늦도록 편의점 앞에 서 있더라고. 처음엔 누구 기다리나 싶었는데 교대 시간이 다 돼도 안 가는 거야. 교대 시간 늦어서 진짜 미안해. 너 빨리 퇴근해. 예지야, 있잖아. 저기 저 사람 보이지? 저 사람 아까부터 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. 어? 어쩌지? 너 여기 데리러 올 사람 없어? 너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그게 내 착각일까 봐 신고도 못 하겠고 진짜 미치겠는데. 그때 자기야, 우리 빨리 집에 가자.
그래. 근데 나 게임 켜놓고 그런 건데. 야 김신혁, 너 남친 있으면서 나한테 꼬리친 거야? 역시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어. 여친 간수 잘하세요. 아무한테나 흘리고 다니니까. 어휴 씨, 김신혁 진짜. 순간 피가 얼굴로 쏠리는 느낌이었어.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? 그러니까 너도 숨어 다니지 말고 어깨 피고 당겨. 저기요, 저 덱한테 흘리고 다닌 적 없어요. CCTV에 대기 성희롱한 거 전부 다 녹화돼 있거든요. 경찰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? 진짜. 뭐 성희롱? 어? 성희롱? 아니 무슨 김치년들은 말만 하면 다 성희롱이야. 어? 성희롱? 씨, 성희롱? 내용. 여기서 뭐 하세요? 매형 아시는 분이세요? 저희 이분이요. 저한테 아저씨 지금... 네, 미안해요. 네? 미안합니다. 한번 가야지. 와, 야, 너 진짜 짱이다 짱. 작은 고추가 맵구나 역시. 심장 졸려. 이런 씨, 무신 같은 새끼들 아니야 진짜. 근데 더 얼탱이 없는 건 뭔지 알아? 내가 아까 점장님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CTV 좀 달라고 문자했거든? 응. 근데 이제 답장 왔어.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. 야, 잘했다. 그런 쓰레기장에서 고생했어. 고생했어? 야, 나도 오고오고 해줘. 고생했어. 너 왜 자꾸 나 무시하냐? 몰라서 묻냐? 내가 너 좋아해서? 좋아하면 안 되냐? 난 잠깐 화장실 좀. 쪽팔려? 내가 좋아하는 게 쪽팔려? 너가 쪽팔려. 이씨 그럼. 사랑해. 몰라 때리지 마. 세상 모든 스킨십이 기분 나쁜 게 아니다. 나도 마음이 가는 상대고 상대도 진지하게 마음이 있다면 그걸 확인하는 스킨십은 설레임과 떨림으로 다가오게 된다. 안전하고 좋은 알바 어디 없나? 누굴 만나든지.